암행어사 출두요. 아니, 체납관리단 출동이요. 세금 체납자 후덜덜 떨리게 하는 제주 체납관리단이 떴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이들의 활약상 지금 만나보시죠. 잠옷 심각한 코스 휘날리며 등장하는 이분들. 제주시 소액 담당 체납관리단인데요. 호구 조사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봉투에 있는 그 이름하고 호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지 또 이사를 갔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집을 비우거나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허다한 상황. 호구 맞춤 조사도 끝냈겠다. 체납자가 있는 집으로 가보는데요. 과연 체납자가 집에 있을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주시청 세무과에서 왔습니다. 제주시청 세무과요. 나한나 씨 댁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이사 온 지 언제쯤 됐습니까? 그분 이사 간 지 한 1년 됐어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비거주. 아, 이럴 땐 저희들이 비거주 써갖고 뭐 저 여기 보면 공명서에 사실 그대로 씁니다. 저 저분이 얘기한 그대로. 세 개 팀으로 나누어 하루에 대략 150호 정도 방문하는데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계세요. 이번에도 상대를 만나는데 실패한 것 같은데요. 체납된 세금 뒤로 마음의 문까지 꽁꽁 걸어 잠가 버린 걸까요? 20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그 체납자는 지금 6만 5천 명, 금액으로는 261억 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인 경우는 6만 2천 명, 그중에서도 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지금 98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납세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담으로 징수 효과도 톡톡하다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주시청 세무과에서 왔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 제주시청 세무과에서 왔는데 지금 지방세 체납된 거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처 왔는데 언제까지 납부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이번 달까지. 이번 달요? 네, 이번 달 5월 말까지. 아,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방문 만만치 않은 일이네요. 간혹 가다가 뭐 지방세를 왜 꼭 내야 되느냐 이런 분 있어요. 한 이제까지 한 세 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방세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고 주민세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내는 세금은 또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불의 부메랑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셔가지고 세금 많이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많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동면은 전방위적인데요. 이번엔 체납자들의 발과 다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차량 번호판 영치팀입니다. 차량 영치팀은 특별히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데요. 차량 전면에 아주 특이한 기계가 눈에 띕니다. 이거는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입니다. 양쪽에 카메라가 있어서 번호판을 검색을 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으로는 발견 안 되는 것도 그 양쪽에 이제 손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조작을 해서 체납 차량인 경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사각지대 같은 경우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치 시스템으로 차량을 확인해서 지금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놀라운 네. 시스템이네요. 어? 체납 차량이 발견된 모양인데요. 영치 내용 고지 후 바로 번호판 영치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가로 짐작되는 차량 소유주분, 제발 세금 내주세요. 저희들 제주시 차량 등록대수가 한 45만 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체납 차량이 현재 한 2만 2천 정도 되고 지금 체납액만 지금 45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만. 하루 10여 개 정도 차량 영치를 하는데요. 수차례 걸친 고지서 발송과 전화 독려, 독촉에도 끝까지 버티는 체납자들. 그중에는 악성 체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자리만. 차주분께서 뭐 이제 못을 박아둔다든지 피스를 박아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영치를 못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이 차주분에 대한 다른 체납 처분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뭐 차량 공매라든지 다른 활동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또 사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청 세정 담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데요. 소리 지르는 분 계세요. 네. 없어서 안 내는데 독촉 전화했다고 소리 지르거나 갑자기 그냥 말도 안 하고 뚝 끊어버릴 때 그렇게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청 체납관리팀인데요. 아, 네, 지금 체납이 있어서 안내 전화드렸고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해서 토탈 지금 30건이신데 금액은 426만 7,530원이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문자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네, 가산금 계속 올라가니까 네네 그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를 그냥 피하지 말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독려 사항에다가 그분의 상황을 다 써드리거든요. 그러면 압류를 보류를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냥 전화를 받으셔서 본인의 입장을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도 피하고 꼭꼭 숨어버린 막무가내 고액 체납자를 위해 이들이 떴습니다.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제주도 고액체납관리단 가택수색에 나선 길인데요. 일단 3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관연도 체납 부분에 있어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이제 도로 이관이 되셔서 저희가 징수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회피를 하거나 또 납부에 대한 의사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이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특단의 경고성 방문인 셈인데요. 계세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가택수색은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방번은 한 지금 네 번, 다섯 번째 온 거죠? 경찰 입회하에 수색을 할 수 있는데 그러게 되면은 저희가 이 들어가는 현관부터 해가지고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열어야 하는데 이런 분인 경우에는 쉽게 열 수가 없거든요. 가택수색이나 동사무소 같은 거는 지향하는 입장이지만 그 납세자 분들도 그런 거를 좀 잘 유념하셔서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좀 성실 납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묵혔던 체증이 내려가듯 올해 출범한 제주형 체납관리단의 노력으로 징수액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들의 눈부신 활약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주도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